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의 통통 피셜입니다. 홈앱의 소소한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윤여정 선생님. 하나 둘 셋. 통일 왔수다 김재우. 하나 둘 셋. 누구예요? 월가의 전설, 4200% 수익률의 신화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재정 분석가인데요. 그가 통일부 채널에? 왜? 지난 7일 통일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평화 뉴딜을 꿈꾸다를 주제로 평화경작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짐 로저스 회장도 함께했죠. 짐 로저스 회장은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이 자리에서도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북한이 국경을 허문다면 세계적인 관광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기계와 장비, 비료 등으로 북한의 농업도 발전될 것이라고 했죠. 짐 로저스 회장의 대담자로 나선 이인영 장관 역시 남북 간 경제협력이 한국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성장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토크쇼에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이 호응할 경우 당장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하루빨리 북한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통일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의 처음과 끝 모든 영상은 통일부 유니티비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전 세계의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지정되어 있죠. 탈북민들은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오랜 친구도 만날 수 없는 낯선 환경에 힘들어합니다. 하나원에서는 탈북민에게 생명 존중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지난 9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표 공모전에서 총 8편이 선정되었고 시상했대요.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여기에서도 북쪽에서도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기다립니다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표어도 표어지만 내 주변에 탈북민 중 힘든 분이 있다. 내가 탈북민인데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1577-0199 24시간 전문가 상담이 준비되어 있대요.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MZ세대이시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청년들이 평화경제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기존 남북교류 협력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2021 피코노미컵 평화경제 가상투자 청년 데모데이가 열립니다. 창업, 투자, 평화와 통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였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궁금한 우리들 어디로? 다가오는 11월 20일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시죠. 통일부 소식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앞으로도 통일부는 탈북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인 탈북민에게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통일부의 따끈따끈하고 통통 튀는 소식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만나요.